안녕하세요. 음악학자 정경영입니다. 오늘 최우정의 플루트를 위한 에뛰드 넘버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뛰드라고 하는 장르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연주자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테크닉을 훈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이죠. 당연히 연주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작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주자뿐만 아니라 작곡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적 목표도 있는 한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예술적인 성취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정의 이 작품은 이 두 가지 기능적 목적과 예술적 성취를 모두 잘 이룬 그런 작품입니다. 작곡가가 이 작품에서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테크닉은 하모닉스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하모닉스는 자연 배음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운지와는 다른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G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C샵 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시 G음을 향해서 움직이는데요. 끝끝내 기대했던 G음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작곡가는 하모닉스라는 그 특별한 테크닉을 통해서 이 곡 전체의 음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모닉스라는 특별한 기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생각이란 첫 번째는 운지나 악보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소리 이 두 가지 소리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모두 느끼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들리는 소리와 들리지 않는 소리를 통해서 작곡가의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드러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기대했던 G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작곡가의 마지막 욕망, 숨겨져 있는 무의식이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